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요. 이렇게 접속사를 통해서 두 개의 뭡니까? 주어를 달리할 수 있고, 이렇게 분사로 할 때는 소년이 뭐가 되니까 소년을 주어로 해줘야 된다. 자, 이거 마찬가지. 이거 이따 시험이야. 시험 준비를 못해서 시험이 아주 어렵게 판매되어서 어려워서 말이야. 시험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시험이 시험 준비를 못합니까? 이런 거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준비가 안 돼서 나는 또는 다음은 누구는 이런 식으로 주어가 있어요. 그 다음은 그 시험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준비 안 된 것이 사람이 다니든 자니든 뭐 테드든 메리든 나든 너든 그든 여기에 이 준비 못한 주체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현수 분사 구별을 하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절을 분사형 형사로 전환하기. 그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만 그냥 거의 공부다 생각하고. 자, 우리 단어 공부 먼저 하겠습니다. 냄새가 나나 스멜. Sweet dinosaur, dinosaur 그리 말이에요. Meat plant newly married 새로 결혼한 갓 결혼한 그런 말이 있어요. Insect drawn. Carriage 술에. Look handsome 잘생겼다. Stranger 낯선 사람 stranger 그래야지. Strangle 그러면 안 돼요. Stranger 그래야 합니다. French leg 다리 leg barefoot foot 짧게 말하면 foot 그렇게 말하면 이제 foot만 안 됩니다. Barefoot 맨발 arm 팔 edge 칼날 끝이나 뜻이나 가장자리 deep root nature 천성 brave 고래 소리 지르다 레이브가 mad 미친 화난 미국에서는 화난 영국에서는 미친 그런 뜻으로 줄었습니다. pipe 비리 불다 steam 푹푹 찌다 음식을 찌다도 되고 날씨가 푹푹 찌다도 steam drip 액체를 뚝뚝 떨어뜨리다 lip 핥다 Soak, 흠뻑 적시다. Ring, 빨래를 쥐어 짜다. 밝을, 복을 비틀다. 그것도 있어. Ring. Freeze, 울다. Freeze. Pierce, 살을 뚫다. 그래서 나는 귀를 뚫었어. 그러면, 어제 나 귀를 뚫었어. My head, my ears, pierced yesterday. 그렇게 pierce라는 단어를 씁니다. Bite, 깨물다. Blind, 눈만, drunk, 술에 취한. Bake, 굽다, boil, 삶다. Burn, 태우다. Scorch, 태우다. 이것도 태우다. Scorch, scald. 이 scald, scald. 이거 뜨거운 물에 뛰다. 이거 바람은 들어야 돼, 저거 좀. 어딨어? Scald든지, scald든지. 자, scold. 네, 명식 scold. 명식 scold. 네, 미국에서는 좀 더 길게 scold. 길게 명식보다는 더 길게 말하고 scold. 이렇게 발음하죠. 이게 scolding hot 이렇게 뭡니까 물에 대지 아주 개듯이 붙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절을 분사형 형사로 전환하기. 그러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장미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sweet smelling rose 이렇게 sweet smelling rose 이렇게 바꾸면요. 근데 이제 바꾸라는 건 절대 시험에 안 나와. 과거에 대학 공고사 시절에 나왔지만 절대 안 나오니까 다만
여기가 ing다. 여기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되지. 자동사니까 ing고 여기는 능동 고기를 먹는 공룡이야. 육식 공룡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능동이고 이건 자동사는 ing, 능동도 ing. 여기도 능동 식물을 먹는 공룡 즉 초식동물 역시 능동이니까 ing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중요해. 여기다 eat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권총을 잡아먹는 동물, an insect eating animal. 역시 능동. 여기는 수동. 갓 결혼한 커플이다. 그래서 a newly married couple. 이 수동은 pp가 되겠습니다. 수레를 끄는 말 역시 능동. 그래서 a carry drawing horse. 능동이니까 ing. 그러니까 능동은 ing 또는 자동사는 ing, 수동은 pp다. 다시 한번. 수동은 pp고 능동이나 자동사는 ing나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해. 자, 그러면 잘생긴 남자. 이건 자동사지. 그러니까 자동사. 그래서 ing. Handsome looking gentleman. Handsome looking gentleman. 그랬는데 잘생긴 남자니까 여기 gentleman 필요 없어. Handsome looking man. 이렇게 뭐 gentleman 필요 없어. gentleman 필요 없어. 여기 뭐 괜히 더 많이 해놨네. Handsome looking man, 잘생긴 남자, 그러면 되겠죠. A stranger who's speaking to French, 프랑스어를 말하는 사람이 그 능동이라 이렇게 하시니까 A French speaking stranger, 프랑스어를 말하는 낯선 사람. 여기 수동, 말에 끌려가는 수레, 말에 끌려가는 수레. 이게 소위 말해서 수레가 끌려가니까 수동. 그것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명사에 이가 붙어서 만드는 분사 이런 것을 유사 분사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뭐 용어로는 유사 분사라고 하지만 그런 말은 필요 없어. 여기 보니까 명사에다가 이가 붙은 것을 원래 이디는 동사에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명사 이가 붙어 유사품이야.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눈을 가진 사람은 one-eyed man. 한눈을 가진 사람이 one-man. 이게 one. 왜냐? one이 W 발음이니까. 한 다리 가진 사람 one-legged man. 한 다리를 가진 사람. 맨발을 가진 소녀 barefooted girl. 여기는 이제 여기 맨발이 여기 feet 복수지만 복수야. 근데 이게 단수에다가 이를 붙인 거야. 단수에다가 barefooted girl 맨발 소녀. 옛날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그 맨발로 이렇게 3000m 우수한 우리 한 소녀가 있었어요. 3000m를. 푸른 눈을 가진 사람 역시 이제 푸른 눈에다가 D만 붙이면 되고 팔이 하나를 가진 사람 외팔이 팔을 하나인 사람 두 날을 가진 칼 두 edge knife 그게 명사에 그냥 이대로 붙인 것이다. 뿌리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 뿌리 깊은 나무 명사이니 천성이 착한 천성을 가진 사람 천성이 착한 여성 이렇게 명사에 이디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유사 분사라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그 용어는 필요가 없다. 그냥 명사에 이디가 붙는 분사도 있다 하는 것만 주시고 자 여기 형용사를 순식간 부사 이 부사 원래 형용사는 부사가 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분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는 분사가 있어. 우리가 분사하면은 무조건 이 명사만 꾸며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기본이지. 그건 기본이고 이런 예외적인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아까 이게 raving 고래고래 소리치던 게 he's raving man 하면 아주 이제 아주 미쳤다는 거 말이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미쳤다 여기 나왔습니다.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This coffee is piping hot. 이 완전히 뜨겁다 커피가 스팀이 이게 스팀이 찐하니까 완전히 뜨겁다 그런 말이야. The chicken is finger licking good. 손가락 빨 정도로 치킨이 맛있다 좋다. 이 finger licking이니까 이게 이제 그것을 수식하는 손가락 빠는 조문이 아니라 손가락 빨 정도로 맛이 좋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Dripping, soaking, ringing, 잘못 이제 쫙다 이게 물 뚝뚝 떨어지더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모피가 흠뻑 젖었다 그런 정도 되겠죠. 뭐
뭐 옷을 주제 짤 정도로 그냥 젖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그 흠뻑 젖었다 그런밖에 더 해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흠뻑 젖었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 freezing, cutting, piercing, biting 막 물어뜯고 그냥 귀를 뚫고 막 자르고 이 올 정도로 죽으니까 살을 애는 듯이 죽은, 이거 내가 뭐라 했을까요? 얼어붙을 정도로 죽다 그랬는데 뭐 살을 애는 듯이 죽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He's blind, drunk, blind, drunk 하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눈이 먼 정도로 술에 취해서 그냥 무엇이 안 보여. 그러니까 곤드레 만드레 취했다 그렇게 내가 번역을 하였습니다. It is baking, boiling, burning, scorching, scalding. 이게 뭐 폭폭지다. 이게 전부 다 지다. 지금 태우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우는 듯이 더우니까 어땠습니까? 이것도 찌는 듯이 막 이거 무척 뜨겁다고. 이거 뜨겁다고. 여기 뜨겁다 날씨니까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웠다. 그런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나 이런 것이 분사가 어떻게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분사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독해 속에 아주 가끔 나오니까 그냥 한 번씩 읽어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하지 못했던 225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ave a nice day. See you again.